조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나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해야 돼요. 저런 거를 모으시는 거예요? 남자의 취미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생각해놓은 걸 물었군요. 같이남에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 공간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한 공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좀 하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신내방 사는 95년생 취미부자 룸메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준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취미부자라고 소개를 네. 해주셨고요. 아, 이게 카메라에 지금 다 안 담기겠군요. 업이 이런 쪽과 연관이 있나요? 본업은 그 프리랜서 개발자인데 전혀 연관 없네요. 일감이 없어서 좀 쉬고 있고요.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신내방 이라는 곳이고 직업이 프리랜서 개발자시면 사실은 어디 살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어디 살아도 되는 거고 또 일자리가 많이 바뀌어요. 근무지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2호선 선택한 거고요. 그중에서도 네. 좀 여기가 많이 싸더라고요. 원래 집을 고를 때 넓이랑 또 인프라랑 역세권 있는지 아닌지랑 컨디션 많이 보잖아요. 그중에 컨디션을 포기하고 하니까 여기밖에 안 남더라고요. 컨디션을 포기했다? 네, 컨디션만 포기해서 그나마 고른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좀 구축이기는 한데 게다가 직전 세입자분이 집을 많이 험하게 쓰셨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구경 왔을 때 많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집주인분께서 청소 확실하게 해주시겠다 그것만 믿고서 왔는데 그래도 좀 오염 같은 게 남아있더라. 그래서 좀 가리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떻습니까? 이 신대방역 이란 곳에 이제 살아보시니까 아 이거는 좋고 이건 좀 아쉽다. 일단 역이랑 10분 거리라서 네. 출퇴근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버스 정류장도 근처에 많아요. 바로 옆에 시장이 있어서 장 볼 때도 좋고 편의점도 되게 많고 술집도 좀 멀리 있어서 시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단점은 시장이 너무 가깝다. 바로 옆에 음식점도 있고 해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다 보면 냄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딱 한 블럭 차이거든요. 아 시장 바로 옆이면은 그런 좀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건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가 방이 하나 있는 거실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이제 네. 그런 집이라서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인터뷰할 때 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라고 하셨던 거 혹시 생각하신 거 있나요? 인터뷰에서 준비한 건 사실 이게 끝이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질문하셨을 때도 네. 대답할 만한 건 좀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들어오시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카메라가 다 담지는 못하는데 여기가 저희 집의 첫인상 웰컼존이라고 부르는 데고요. 집의 네. 첫인상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집이 바닥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되게 오염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런 네. 거를 좀 감추고 싶어서 첫인상이 좋으면 사람도 좋아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잘해놓고 사네 이쁘다 이 인상부터 넣어주고 싶어서 그럼 일단 제가 집 구조 말씀드리면은 현관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주방 겸 이제 다용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여기가 화장실 네. 그리고 여기가 전가 촬영했던 안방. 월세 전세 중에 어떤 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월세로 왔어요. 와 얼마일까? 여기가 평수로 계산을 하면은 9평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안 나와요. 7.5평 나오더라고요. 7.5평이요? 네. 보증금은 이제 보통 이제 1000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니까 1000에 언제 구하셨죠? 작년 8월이요.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정답 50. 더 높아요? 60? 60. 딱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넓이? 제가 그때 봤던 방 중에서 그나마 제일 넓은 데였어요. 컨디션 좋은 데는 더 많았는데 그래도 좀 그걸 포기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면 현관부터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 현관 문도 시트지를 새로 한 거예요. 아 원래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제가 사진을 저장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 네. 여기는 진짜 별거 없고요. 신발장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거 군대 슬리퍼. 최고입니다. 군대가 낳은 최고의 역작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신발이 많이 없으시네요. 예, 사실 옷이나 신발이 좀 많지는 않아요. 많이 버려요 사실. 이거는 접이식 소파거든요. 분해가 돼 있네요. 아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친구들 놀러 왔을 때 펼쳐서 쓰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네. 여기가 되게 눈에 띄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 선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좀 만들었거든요. 아 잠깐만요. 네. 와 이거 옛날 학창시절 때 네. 다이소 가면 전지 사이즈로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자르고 붙이고 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 좋으신데요? 이거를 딱 맞게 만드신 거네요. 사실 얘가 먼저 있었고 이건 네. 좀 최근에 했어요. 장난 아니다. 네. 그리고 여기 태블릿을 걸어놨는데 평소에 시계로 쓰다가 이렇게 하면 날씨랑 일정이랑 그리고 여기서 집 안에 있는 걸 컨트롤이 되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화장실 불이 꺼져요.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네.
와 선생님 이거 너무 대단한데요? 집 자체를 이런 걸로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드셨네요. 네 가능한 건 다 해놨어요. 활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블루투스로 스피커가 연결돼 있어서 유튜브 뮤직으로 항상 음악을 틀어놔요. 칵테일바 감성 좀 내고 싶어서. 게다가 충전선인 거잖아요. 계속 네네.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나름 조명 역할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얘 색에 맞춰서 배경화면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되게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배전반인데 이걸 좀 갈았어요. 이게 원래는 이거였단 말이죠. 오 네네네. 근데 못생겨서 갈았고 근데 너무 흰색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인사를 하게끔 귀엽게. 그리고 제가 타이포드 그래피 디자인하는 거 좀 좋아해서 직접 디자인해서 붙인 거고요. 다재다능하시네요. 컴퓨터로 하는 거는 좀 많이 잘합니다. 와 밥솥인가요? 네 맞아요. 미니 밥솥인데 자취 하시면서 밥을 자주 안 해드시는 분들께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종이컵 한 컵 정도 하면 딱 2, 3인분 정도 나와서 하루 먹기 좋아요. 근데 얘가 단점이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보온으로 놓으면 계속 가열이 되니까 밥이 금방 굳더라고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네. 화장실 좀 볼 수 있을까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줄눈이나 그런 거 다 지워져 있고 곰팡이도 많이 슬더라고요. 그나마 좀 자랑하겠다면 이거? 제가 좀 샤워를 오래 해요. 유튜버 보면서. 여기다 태블릿 넣어놓고 하면 심심하지 않거든요. 와 이거 나중에 커뮤니티 올려봐야겠다. 샤워 시간이 저는 사실 10분 컷이거든요. 길어요. 저 진짜 빨리 해도 30분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잘한 거 두 번째가 수건장. 이거 다신 거예요? 네. 적당한 걸로 갈았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좀 불안하긴 해요. 요 정도? 그러니까 빨리 닫을게요. 아 네. 이 세월의 흔적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진짜 깨끗하십니다. 수건들도 이렇게 막 예쁘게 말하고 탁 놓으시고. 와 기가 막히네요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얘로 터치형이에요. 아 근데 이걸 터치를 하실 거면 그냥 얘를 누르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편하기도 하고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얘 연동되는 게 조금 있으니까 아~ 맞춰주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얘를 갈아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로 대신하시는 거군요. 네. 이제 이거 있으면 잘 때 누워서 끌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밖에서도 컨트롤 되고요. 이제 이쪽으로? 이쪽은? 뭐 여기는 별거 없고요. 하부장 색이 원래는 이 색이었어요. 화려하네요. 그래서 얘도 좀 큰맘 먹고 갈았고요. 근데 어디를 열어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이제 이쪽이 냉장고? 냉장고 안에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네요. 만두와 소분된 불고기. 저거 만두도 사실 사놓고 2, 3주 지났어요. 안 먹어요. 아 그럼 식사는 집에서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거 드시나요? 바로 옆에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에 반찬 가게가 되게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사 먹고 뭘 잘 해먹지는 못해요 사실. 시장이 있다는 거는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네 확실히. 맞아요. 여기는 아 이런 거 이제 사서 드신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되게 뭐가 있나요? 이게? 이불이랑 잡동사니 이런 거 좀 넣어놨고요. 원래는 여기 짜투리 공간 그냥 쌓아놨었거든요. 쿠팡에 보니까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이걸 왜 여기다 놨을까요? 핸드폰 아닙니까? 네 핸드폰입니다. 안 쓰는 핸드폰이거든요. 감시 카메라?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CCTV 어플이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핸드폰 등록해놔서 얘랑 얘랑 연동이 되고 밖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침입자 감지 모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켜놓으면 누가 들어오면 녹화도 해주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말해서 경고할 수도 있고 기능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들어가 볼까요? 안방 겸 사실상 모든 생활 여기서 하실 것 같은데 문부터 자랑을 해야 되는 게 이 방에서 제일 예쁜 공간이고요. 이것도 좀 시트지를 한번 다시 발랐거든요. 다 상한 나무 문이었어서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너무 안 예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들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거군요. 네. 여기는 이것도 이 폰트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넥사라는 폰트인데 모던하고 깔끔하고 도형같이 생겼잖아요. 기하학적으로 그런 모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쁘게 생긴 현판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QR코드가 있네. 아 와 이런 너무 귀엽다. 그쵸. 친구 집 놀러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와이파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 비밀번호 설명해 주는 게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QR 찍어? 하면 되게 아... 신기하더라고요. 재밌어하고. 이것도 디자인 직접 한 겁니다. 아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진짜 대체로 레트로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이런 레트로 게임기들이 진짜 많아서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 취미 중에 하나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이것도 처음에 되게 오염이 많이 됐었어요. 중고로 세척해서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교체를 했어요. 원래 이거였습니다. 오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그쵸.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도 만들었어요. 여기 뒤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아 이런 선들 들어가는 네. 얘도 이제 고드름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도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와 TV 밑에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여기 뒤에 공유기도 있고 막 인터넷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봤던 스위치들 있잖아요. 전자 스위치. 네네. 걔를 컨트롤하는 거에 정체가 얘인데 얘가 있어야 이런 기기들을 좀 집 밖에서 조종할 수 있고 얘가 없으면 이제 집 안에서 블루투스 연결만 할 수 있는데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핸드폰으로 집 밖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되게 좋은 게 적외선이라고 하나요? 일반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장치들까지 할 수 있어요. 저 에어컨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음소거 에어컨 꺼줘.
네, 이렇게 돼요. 잠깐 불을 꺼도 괜찮을까요? 네. 핸드폰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요. 불이 꺼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 달려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해놓으신 거네요? 네, 한 번에 되게끔. 이게 침대군요? 이렇게 놓다 보니까 침대에 놓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얘가 3단 매트리스거든요? 접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나름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걸 놓음으로써 공간을 극대화하신 거네요? 네. 일단 여기가 옷장이군요? 네, 옷이 많지 않아서 딱 이 정도예요. 모든 옷이 다 여기 있는? 그쵸. 여기가 제가 차징존이라고 부르는 데예요. 여기 밑에 충전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원래는 얘가 없었는데 손이 막 나뒹굴어다니는 게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발판용으로 쓰이는 팔레트를 사다가 이렇게 손만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손이 많을 거잖아요. 책상 파티션 사서 가렸고요. 말씀 안 해주시면은 저는 당연히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네. 노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자취다음에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 공간 분리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한 공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공간을 합체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단 넓지가 않다 보니까 분리를 하면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네. 여기를 하이브리드로 다 같이 쓰자.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 하나 자랑해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Awesome Life라고 써있는 것도 제가 제작한 거고요. 그림도 그렸습니다. 귀엽죠? 저 네. 위에 있는 선 좀 가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제 보물들, 남자의 로망 같은 거. 그럼 어떤 취미를 많이 갖고 계시나요? 일단 보시다시피 옛날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이거. 이거 아시죠? 우와!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아시죠? 아, 이거 제 생각에 지금 20대 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모형이네요? 모형은 아니고. 아, 실제 되는 거예요? 네, 얘는 2017년에 나온 복각판이에요. 아, 네. 와, 이거 기억난다. 이걸로 스트리트 파이터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팩 꽂아서 하는 얘는 정품이거든요. 이거 말고 그때는 좀 짝퉁 호환 게임기가 많았어요. 집에도 있었고 해서 좀 추억이 많거든요. 네, 네.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와. 여기도 정리 너무 잘하셨네요. 여기 아까 그 게임기들이 있고요. 실제 작동이 되는 거죠? 네, 다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는 이제 게임보이. 아직 저 금액도 기억나요. 이거 제가 살 때 이게 13만 얼마였고 20만 원 가까이 했었어요. 제가 이거 사달라고 얼마나 졸랐었는데. 와. 지금도 그 가격 합니다. 아, 그래요? 얘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거 8만 원에 샀거든요. 2017년 네네. 정도에. 지금 보니까 한 15만 원에도 20만 원 하더라고요. 레트로가 유행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야, 기가 막힌다. 이걸로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 하면은 그때 학교에서 거의 인기 짱이었거든요. 그쵸. 이런 걸 보니까 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네요. 이거는 네. 진짜 저희 나이대 분들은 진짜 추억에 잠길 만한. 그리고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이거 제 앨범이거든요. 제 음악 만드는 게 좀 취미예요. 앨범을 CD 형태로 판매한 게 아니라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코드를 입력하면 다운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했었거든요. 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게끔? 네, 이것도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와,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아이디어를 저렇게 실현까지 하시는 게 너무 멋있으시네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 여기는 이제 제 카메라 있는 데거든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여기? 게임보이용 카메라예요. 이렇게 안 불어주면 안 켜져요. 띠링하고 소리가 나죠? 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오, 그러네? 그쵸. 저네요?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너무 쓸모인데요. 그쵸. 왜 저런 거를 모으시는 거예요? 남자의 취미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잔잔한 걸 물었군요. 죄송합니다. 남자의 취미에는 이유가 없다.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이제 이거. 이제 오락실 가면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아. 이거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음식 배달 시켜놓고 기다리는 동안 하면 좋아. 타임 크라이시스 막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이따 한 판. 아, 예, 죄송합니다. 오케이, 멋진 거 먹었고. 오케이. 오,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나이스. 일단 깬 거죠? 그쵸. 자, 아, 다시, 다시. 와, 기가 막힌다. 이거를 내가 집에서 하고 있네. 친구들이랑 내기 철권 같은 거 한 판씩 하기 좋게. 이것도 있죠. 아, 좀 진짜 아지트 느낌이네요. 그쵸. 저는 사실은 이거를 보고 음악을 네. 업으로 하시는구나. 부업 정도예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작업을 하시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작업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게임기로 음악을 만들어요, 저는. 이 게임기도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누가 여기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거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들려드릴게요.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얘를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뭘? 아니요, 여기 안에다 악보를 다 작성을 해요. 에? 이게 다 악보거든요. 걔 이름이 ABCD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이거를 네. 입력을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실제 컴퓨터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너무 재밌고 너무 훌륭한데 그냥 여기서 찍으면 더 빠르지 않나요? 재밌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유가 좀 더 있긴 해요. 감성의 영역도 있는데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공연을 할 때 재미가 없어요. 실제 공연 현장에서 예를 들고 하면은 더 멋있고 또 팬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음질 면에서도 좀 많이 다르고요. 사운드나 턴테이블의 그런 느낌처럼 그쵸. 저도 제만의 맛이 있으니까요. 그쵸. LP 쓰는 분들도 괜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여기에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럼? 여기는 작년 8월에 이사 왔으니까 이제 한 8개월 됐나요? 8개월 만에 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쵸.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리고 이거. 이게 시계거든요? 이게 네. 슈퍼마리오 35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건데 시계도 되고 슈퍼마리오 옛날 게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게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배경도 바뀌고 특별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해서 되게 귀여워요. 인테리어용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다.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책상을 기역자로 놓으니까 좀 네. 간지가 날 것 같아요. 딱 작업하다가 이렇게 손 돌려서 손 돌려서 뭔지 아시죠? 아,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작업하다가 어? 이거! 네. 이거. 작업하는 프로 느낌을 낼 수 있죠, 기분만. 또 재밌는 게 허공에 대고 드럼을 할 수 있어요. 우와! 얘가 페달이거든요? 너무 재밌게 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고요. 근데 얘가 좀 위치가 맞추기 어려서 잘 쓰진 않아요. 제가 이걸 보고 방금 느낀 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다. 그쵸. 와,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네요. 그쵸. 혼자 산다는 건 조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좀 잠깐 그런 시절도 보냈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집안의 환경이 좋아야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게 살고 계셔서 저도 촬영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덤섭을 많이 하게 되는군요. 전 이게 좋습니다. 아, 요. 전 밥 먹을 때 항상 이래요.